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재료가 숨겨져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약간 촉감이 채소 만지는 느낌인데요? 이거 시금치 아니면 상추? 상추? 네. 시금치 아니면 상추 같아요.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요? 자,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자. 아. 과연 맛으로 알성 식감이 부드러운데요? 굉장히 약간 시금치 먹는 느낌이랄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알쏭달쏭 상자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짜잔. 어? 선생님. 저는 이 나무를 봐도 큰나물이 그나물인 것 같고 너무 다 똑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어떤 나물들이에요? 나물 종류만 20가지가 넘는다니 진짜 신기해요. 네. 전혀 몰랐거든요. 네. 네. 달콤이부터. 되게 향이 뭔가 향기로워요. 약간 허브차? 허브차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요? 정말요? 공 발바닥처럼 생겼다고요? 예, 예. 나물이요? 예, 예. 좀 비슷하게 보이나요? 네. 네. 진짜 약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공 발바닥 같아요. 이렇게? 아. 아.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건 어떤 요리에 쓰이는 거예요? 전. 네, 전으로도 해먹고 그래요. 아. 네. 이 나물은 삼엽치라는 시나물이에요. 아, 네. 삼엽치요? 네. 삼엽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방금까지 먹어본 이 나물 중에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한 맛이 강하면서 맛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시원해요. 예. 네. 조금 쓰네요. 제가 느끼기엔 공치보다 뉴욕치가 훨씬 더 쓴 것 같아요. 향도 엄청 많이 나요. 강력 추천 어수리 나물. 그 맛은요? 정말로 지금까지 먹어본 나물 중에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식감도 좋고 향도 은은하니 맛있어요. 선생님,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나물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총 몇 가지의 나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총 8가지 나물이 들어갔어요. 아, 와, 정말 많은 나물들이 들어갔네요. 네. 야, 이거 먹으면 진짜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정체가 뭘까요? 짠맛이랑 쓴맛은 전혀 안 나는데요. 약간 짜장? 벌써부터 후한 향기가 코끝을 찌르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같이? 나물향 가득한 밥상.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데요. 와, 진짜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죠? 정말로 나물의 쓴맛이 전혀 안 느껴지네요. 굉장히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비주얼 비빔밥이요? 네. 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너무 맛있지 않아요? 어? 아이나! 아이니 어디 갔어요? 아, 저 여기 있어요. 아, 뭐예요? 아. 진짜로 비주얼 비빔밥 인정!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아삭아삭 오독오독 수상한 소리가 나는 탕수육. 씹는 소리가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는데? 뭐지?
선생님,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요? 그럼 도덕 탕수육인 거네요? 예, 도덕 탕수육이에요. 와, 그러면 그냥 탕수육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겠네요. 좋죠. 좋고 겨울에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고등어. 오동통한 고등어 살과 이 나물밥 같이. 아. 진짜 이 맛이에요. 진짜 고등어가 오동통통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맞춤인 고등어. 나물과 만나 최고의 궁합을 자랑해요. 와,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밥이랑 간장 새우를 같이 올려서. 달콤 언니는 나물밥과 함께 먹어보는데요. 진짜 새우 살이 오동통통하네요. 나물밥이 새우에 약간 짜고 비린 맛을 잡아주면서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요. 밥도둑이요?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자. 진짜 아삭아삭하면서 딱 씹을 때 엄청 시원한데요? 맛이 굉장히 시원해요. 초록쌈 처음 먹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맛이? 네. 아, 근데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너무 배가 불러요. 혹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하루살이잖아요. 겨우살이는 겨울에 살아서 겨우살이에요? 야, 겨우살이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룽지보다 훨씬 더 구수한데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은 이 다양한 나물들과 이 다양한 반찬들까지 많이 맛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아이니? 오늘 이렇게 맛있는 다양한 나물 요리와 다양한 반찬 요리 알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